여러분, 오늘은 빼빼로를 만들 거예요. 다이소 재료로 빼빼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참깨 스틱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뭐 하냐? 안녕. 안녕. 뭐라고 하지? 과자가 될 참깨 스틱이랑 빼로 초콜릿 살 초콜릿. 밀크 초코? 이거 살까? 화이트 초코도 사야 되나? 화이트 초코도 하나 사고. 아, 우리 집에 화이트 초코 있어. 데코레이션. 제일 예쁜 거. 별 하나 사자. 별, 그래. 하나 더 살까? 무슨 색 살까? 와, 노란색도 있어. 연두색도 있네. 분홍색. 분홍색 어때? 그래? 이거 너무 와사비 같은데? 그니까 약간 받은 사람이 먹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입맛 떨어지는 빼빼로. 아니다, 노란색 해볼까? 하얀색 하자. 노란색 할까? 특별하게 노란색 해보자. 그럼 연두색 하지 감사합니다. 아, 그럼 연두색을 해봐. 노란색이랑 분홍색.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응. 끝. 참깨 스틱이랑 초콜릿이랑 밀크 초코, 화이트 초코, 그다음 데코레이션 할 이거 뭐지? 초코 가루. 초코 가루랑 얘는 뭐지? 별 가루. 별 가루랑 초코 펜. 분홍색, 노란색, 그 다음에 봉투를 사왔어요. 이 화이트 초콜릿은 다이소 거 아니고 그냥 저희 집에 있던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일단 밀크 초코를 한번 녹여볼게요. 생각보다 양념을 만드는데 아니면 뜨겁다. 아, 뜨거. 맛있겠다. 아, 뜨거. 아, 진짜. 뭔가 기분 좋은데. 우와, 이거 맛있겠다. 당장 먹고 싶다. 아니, 벌레. 발라보게. 잘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 괜찮은데? 오, 귀여운데? 아, 이렇게 되잖아. 어떡해? 이렇게 만들어 그냥 해. 즐거워 보이네. 즐거워 보이네. 응. 아직 즐겁다. 두 개 잘라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응, 귀엽다. 새로. 먹는데 잡을 수 없었다. 맛있는데? 응. 맛있어. 귀여워. 어머. 아, 진짜.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건가? 버리는 게 반이다. 오, 무거워. 오, 맛있겠는데?
내 착각인가? 괜찮나? 응. 아 진짜. 내버려. 응, 한번 떼봐. 되나? 오. 보자 뒷면. 좀 못생기지만. 괜찮네 뭐. 나 이게 만든 제페로의 매력이지. 맞아. 됐네. 귀엽다. 그러면 초코펜 하자. 걔네들. 그래. 한 번에 세 개 주자. 여러분 이제 귀찮으니까 세 개씩 한번 해볼게요. 그 세 개를 그대로 붙여보자니까. 세 개를 그대로? 붙여가지고. 아 그것처럼.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파는 그런 거 있잖아. 파리바게트 뭐 파는 길쭉하게 생긴 빵 있잖아. 그러니까 바삭바삭한 그래. 빨맛카레 아니야? 빨맛카레? 빨맛? 빨맛. 빨맛카레? 아니야? 카레 이름이가? 아닌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짜잔. 크리스마스 트리 같지 않나요? 아니요. 겨자 뿌린 것 같아요. 좀 아, 괜찮은데? Love you. 초딩 스타로 가볼게. 네, 망했어요. 네, 망했어요. 망했어요. 야, 빨리 안 와서 그렇잖아. 오, 귀여운데? 초코펜 다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대박. 구독. 이민경. 바보. 짠. 짠. 완성샷입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고생하셨슈. 끝. 끝. 와. 하나 만들었다. 이민경이 저보고 지금 만들려고 다 시키고 지는 TV 보고 휴대폰 하고. 내가 언제 이때까지 내가 다 만들었는데 진짜 영상 언니가 편집한다고 언니가 좋은 소리만 하고 언니가 예쁜 것만 넣고 맨날 나 못생긴 거 넣고. 그럼 네가 하세요. 맨날 나 말 이상한 거 넣고 자기만 예쁘게 나온 거 넣고 자기만 말 잘하는 거 넣고 자기만 예쁘게 나온 거 넣고 자기만 예쁘게 나온 거 넣고 자기한테 남들 말만 하고 맨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하고 맨날 나는 못된 동생 이런 컨셉으로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내가 또 빼빼로 못 만들었다고 막 뭐라 하고. 근데 그건 인정? 아니 나 못했네. 아! 아 지금 뭐라 해야 돼? 아! 아!